아 잠깐 웃지 마 웃지 마세요 지금 감정 잠깐 감정 잠깐만 들어갈게요. 야 지선우 사랑에 빠진 게 최선이 아니잖아. 아니 나 못 보겠어. 아니 나 못 보겠어. 따뚱 여있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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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요정 용명입니다. 아 오늘의 이중생활은 바로 연기입니다. 아 사실 연기가 뭐 연예인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취미로 연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서 오늘은 또 취미 요정으로서 어떤 전반적인 연기에 대한 어떤 내용 또 연기에 대한 또 열의 이런 걸 또 취미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또 이런 거에 여러분들도 많이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부터는 저를 배우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영문명 보통 많이 쓰는 게 로버트 다니어 주니어 용 그 다음 유명한 배우 키아누 용명 브래드 용명 벤자민 용 알렉산더 용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라고 있어요. 덴젤 용싱턴으로 하겠습니다. 덴젤 용싱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덴젤 용싱턴 깨는 스테레 깨는 덴젤러스 용싱턴. 오우야 기가 막히게 끝났다. 대박이다. 와 한식도 맛있다. 저기 동원님 너무 내 앞을 들려. 와 맛있어. 아 우리 한식 다시 할까요? 여기 한 번씩 생겼어. 잠깐만요. 사람 별로 박수소리가 왜 이렇게 붙여? 박수소리 거의 한 300명 있는 것 같은데. 예예. 예, 네. 오늘 정말 덴젤 용싱턴으로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또 관람해 주시고 재밌는 영화를 또 즐겨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 잠깐만. 예, 잠깐 나와주세요. 예, 잠깐만.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나드는 배우 오스카가 찾는 배우. I'm is the Korean famous star and the US since be American nominate number one 배우. I'm 전 덴젤 용. 아니 아니구나. 배우는 왜 영어? 알고 싶니? 나의 이중생활. 연기의 깊이란 태평양 버뮤다 삼각지대 깊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연기자와 둘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건 밸런스 게임인가요? 하나만 해야 된다. 봉준호 감독님이 캐스팅한다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 영화 이미지 때문에 빅터 네. 태그는 포기하셔야 돼요. 네네. 조연이에요. 조연이다. 봉준호 감독의 조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충에서 예를 들면 최우식 같은 이런 역할인가요? 아이디가 안 뜨고요. 네. 지하에. 상징적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아저씨. 아 최소리 아저씨. 아. 개그 연기하겠습니다. 개그 연기하겠습니다. 뱀의 꼬리보다 용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뱀의 꼬리보다 용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용의 봉준호 씨 다음에 같이 작업해요? 라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롭게 연기 연습하시는 걸 보시는 겁니다. 여기 어떤 분 오셨어요?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나만의 진짜.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연기 배우러 왔습니다. 아, 진짜? 네, 저 설명 드릴게요,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진짜로. 오프닝 어디서 우리 지난번에 그럼 했었던 거 해볼까요? 네. 가? 지난번에? 어. 야, 우선 어깨. 네. 아, 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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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 특히 어깨를 지난번에 했을 때 구! 구! 아니! 아니 이게 이거 제대로 표시해. 각도 인테로 각도 강약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아까 잘 펴졌는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혹시 그 자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국의 덴젤 워싱턴, 한국의 클린트 워싱턴, 바로 덴젤 용시턴, 김용명이었습니다. 배우 김용명입니다. 올해 44살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 김연아 본부장입니다.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아, 교수님 아 프로페서 그럼 아 그러시구나 예술학 박사 아 박사 연기과 교수 교수 성함이 김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김현아 우리 교수님 예예 아 일단 우리 또 여기 안녕하세요. 전업주부 이송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신승수라고 합니다. 궁금하긴 해. 둘이 혹시 부부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아니 왜냐면 부부 그다음 우리들이 부부 느낌이 있어. 안티 이상태로 강학산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먹어보자. 교수님. 네. 역시. 근데 나 이 레드 카펫 좀 치우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 이게 불편해요? 어 수업을 하려고 아, 알았어. 자꾸... 그러면 어머니. 아 어머님이랑. 네. 그러면 어머니. 아 네. 어머님이랑. 저기 선생님 그러면 일단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걸 치우고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일단 또 본격적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브라보. 이제 몸이 조금 더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신발을 벗을게요. 나도 신발이요? 뭐 하나 옷 갈아입었는데 나도 뭐 하나 해야지. 그래요. 그럼 뭐 하나 하시죠. 아, 그래 난 맨발 벗어야겠다. 저 맞아. 이제 이게 영국 배우지. 계속 벗어. 역시 우리 저 교수님. 아니 교수님 그러면 연기로 이중생활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인생 한 번 살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캐릭터를 정해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훈련들을 하면 표현이 확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연기를 부캐로 한 번씩 가져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연기를 얼마큼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저는 좀 예 예. 제작진의 영상 주세요. 아 그래요? 아, 제 연기 영상을요? 네 다시 다시. 연기의 깊이란 버뮤다 삼각지대 깊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래.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래. 아니 제 연기 영상을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거 있어요? 이게 바로 연기입니다 여러분. 맛만 보여줬어요. 북한 그 뭐 이게 선생님인데 분교로 이제 가서 근데 가는 돈이 똥이 너무 많이 온 거야. 아 이게 이제 이게 나중에 거름이 된다고 이게. 이게 지뢰 아니야? 요업이 좋더라고. 지뢰인가?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봐봐. 아니 계속 봐봐. 계속 이제 뒤인데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봐보세요.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있어도 돼. 아이씨. 이 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느낌. 여보! 에! 와, 참. 요건데, 사실 요 처음 연기 이게 좀 된 거라서 잘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섭더라고, 연기가. 이거 하는 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가지고 있는 자질은 굉장히 좋으세요. 그럼 본인이 이게 내가 진지한 연기를 했을 때 어떤 게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지한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야 너 누구 뭐 어? 예를 들면 너 어저께 너 여자친구랑 뭐 했어?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표정이 이런 게 좀 나오는 거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거는 듣고 반응하고 보고 반응해야 되는데 얘기 나오기도 전에 벌써 이마에 반응하려고 이마가 찡그러져 있고 입술이 벌써 뭔가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목이 걸... 빠져 있고 목이 빠지면서 소리가 톤이 올라가 있어. 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캐릭터가 설정이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좀 약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해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걸 이제 없애야죠. 아, 그거 없애기가 힘들더라고 그걸 벗어나려. 그죠? 이제 해볼까요? 아, 본격적으로 들어갈까? 아씨, 그래 연기 수업이네. 야, 이거 내년에 오스카상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어깨만큼, 자세. 다리를. 자세. 예, 했죠. 목 위에 머리가 얹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요게 뒤가 더 붙어야 되고, 눈 시선은 편안하게 앞에.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자세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살짝 아래로 내려보세요. 무게중심. 아, 여기가 이제 편안하게. 네. 뒤꿈치에다 힘을 주세요. 앞꿈치. 뒤꿈치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나는 허벅 쪽인데? 그러니까 뒤에가 힘 들어가죠. 앞꿈치에다 힘을 주면. 그러다 보면 그 상태를 유지하세요. 어깨에 힘이 빠진다는 게 느껴져요. 느끼지 않는 거죠. 어깨의 힘이, 어깨의 힘이. 어깨 조선수 씨 엄청, 야 너 무슨 너 빌리진인 줄 알았네. 와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네. 와 그 신발 뭐야? 그 신발인 줄. 와. 자 어깨 풀고. 털면서 소리 더. 코로. 분명들이. 더 많이 더. 여기서 더 빠져야지. 더 빠져야지. 돌리고 한 바퀴 크게 돌리고. 자, 잘하셨어요. 어우. 이제 역할에서 빠져나오셔야지. 이제. 역할에서 빠져나오셔야지.
또 몸을 쓰니까 어때요? 아, 몸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가벼워졌죠? 그죠? 네. 가벼워졌죠. 아. 우리가 이제 공연하기 전에, 무대에서 연기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미완 상태. 근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뭐 연기할 맛도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힘을 줬다가 빠졌다가 힘을 줬다가 뺐다 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을 적정상, 최상의 상태가 우리 이완 상태라고. 몸이 좀 가벼워졌는데?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었던 것처럼 자 동그랗게 쓰시고 자 아니, 똑같이 따라 나랑 똑같이 상대방이 다 똑같이 뭐라고?